올해는 농사 짓기 힘들겠구먼. 뭐든 적당히가 좋은데. 그러니까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가. 안녕하세요, 수폰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뒷밭에 있는 마늘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오, 대가 엄청 굵어졌어. 대도 굵고 이파리도 한 8개, 9개, 많은 것만 10개까지 나온 게 있더라고, 이제. 와, 내두배 손가락 굵기만 한 것도 있어. 야, 이거 진짜 굵다. 대체로야. 작년같이 잘 됐는데? 와.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거 오래된 이파리 말고 새로 나온 것 중에도 이렇게 노란 게 띄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거야? 간혹 가다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그래야.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다 그래야. 3차까지 웃구름도 주고 다 했는데. 농사는 진짜로 지면 질수록 어렵더라고요. 작년에도 분명히 똑같은 작물을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게 생겨. 그럼 왜 생기는 거야? 마늘잎이 이렇게 노랗게 마르는 게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일반적으로 잎 마름 병, 그리고 잎근 마름 현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잎 마른 병하고 현상하고 그런 거네? 잎 마름 병은 곰팡이에 의해서 병이 전염되는 거야. 근데 잎근 마름 현상, 얘는 생리장애, 생리장애. 영양 부족, 이런 거에 의해서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따가지고 농약방에 가면은, 아이고, 잎 마름 병이네 하고 농약을 줘요. 모르고 주는 대로 갖다 쓰면은 농약이 오남용이 되니까 진짜 알고 줘야 되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끝 마른 병하고 이 말은 현상하고 구분을 못 하잖아.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잎 마른 병은 곰팡이에 의해서 병이 전염이 되는데, 작년에 여기에 이잎 마른 병이 있는 식물체가 이제 방치됐다가 병원균이 월동을 하고 그 포자가 터져. 날씨가 따뜻하면 터져버려. 공기로 인해서 전염이 돼. 그러면은 만약에 잎 마른 병이 생긴다 그러면은 잎에 약간 백회색의 점들이 생기면서 얘가 진행이 되면은 그뭐 타원형 무슨 막 반추형 모양으로 하다가 적갈색 또는 담갈색 이렇게 생기면서 잎이 말라 죽어. 그게 잎 마른 병? 잎 마른 병. 얘는 이제 약을 해야 돼요. 농약방에 가서 약을 사다가 무슨 뭐 일주일 간격, 10일 간격으로 정기 약을 해야 되고, 이끝 마름 현상, 얘는 생리장애. 칼슘, 칼리, 이런 영양분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끝이 마르는 거야. 우리는 마늘 웃거름을 3차까지도 주고 막 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거야? 왜 그러지? 밑거름을 하고 웃거름 3차까지 줬어도 땅 속에 암만 많은 영양분이 있어도 이 영양분이 잎끝까지 전달이 돼야 돼. 근데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마르는 거야. 그럼 전달해 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너무 가물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요즘에 그럼 비가 자주 와서 그런가? 비가 자주 와서. 땅속에 많은 양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가물면은 수분을 통해서 영양분이 잎끝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가물면은 여기가 전달이 안 돼서 말라. 그치. 그런데 우리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거나 비가 많이 내려, 땅이 항상 축축해 있어. 그러니까 뿌리가 상해, 수분에 노출돼 있어서. 뿌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못한 거지. 그래서 양분이 있음에도, 수분이 있음에도 여기까지 끌어올리지 못한 거야.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배수를 더 깊게 파져갖고 물이 잘 빠지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 양분을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잎에다가 영양제를 뿌려줘야 돼. 칼슘제, 다야 여러 가지가 섞인 영양제, 식물 영양제 이런 것들을 살포를 해줘야 돼. 바로바로 그냥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배수로를 파주고 식물 영양제를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살포를 해줘. 그럼 몇 번이나 해줘야 돼? 그거는 또? 얘네들은 얘가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하면 되지요. 완화될 때까지. 그래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잎이 깨끗해졌어. 그러면은 이제 성공한 거지. 그러면 작년에 막 소금 되게 유행했는데 소금 뿌려줘도 되나?
소금 천일염, 바닷물 이런 거에는 뭐 미네랄, 천연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없이 막 뿌려버리면 땅에 염류가 축적이 돼갖고 오히려 땅을 버리거나 식물이 고사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바닷물에서도 염분 같은 거는 좀 빼내고 좋은 미네랄 성분만 줘야지 다 좋은 것 같아. 우리는 모르잖아,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람 우리가 일반인이 염분을 어떻게 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박사님들이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 식물 영양제 같은 걸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나와. 올인원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제인데 다량 원소하고 미량 원소 그거를 혼합을 해 놓은 거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뭐 NPK는 물론이고 미량 원소, 붕소, 몰리브덴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다 들어 있는. 거기에다가 천일염까지. 소금도 들었어? 소금에 좋은 미네랄 성분만 뽑아서 밭하고 식물에 해가 되지 않게. 그럼 이거를 줘도 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더 좋겠네. 그렇지. 엄청 좋아지는 거지. 식물이 비료 주고 거름 주고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 거름과 비료에는 이런 다량 원소라든가 미량 원소인 거지 다 골고루 있지가 않아. 그렇다 보니까 생리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그랬을 때 도대체 뭘 줘야 되냐 항상 고민이야. 근데 이렇게 올인원이라고 하는 이런 거 하나만 연면시비로 뿌려줘서 이런 것들이 고민 해결된다면 농사 짓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 이것저것 안 사도 되는 거야? 이거 하나만 뿌리면 돼. 그 녹병이랑은 상관없는 거지? 삭반 옥묘지. 얘는 생리장애, 병원 병에 대한 건 또 다른 얘기야. 아, 그래. 그런 거는 이제 그 황이, 여기도 황이 함유됐긴 있는데 골고루 들어있는 거고 홍삼마늘이 녹병에 취약해. 그래서 녹병은 따로 관리를 해줘야 돼. 그때 이제 황이 다량으로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같이 뿌려주면 되거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 오복이로 뿌렸잖아요. 얘랑 오복이랑 섞어서 뿌리면 돼. 요거는 내가 회사에 물어봤어요. 그 같이 섞어도 되냐고? 섞어도 된다. 그 홍삼마늘이 녹병에 너무 취약해서 그 황이 다량으로 함유되는 제품과 섞어도 되냐 때 섞어서 뿌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다행이다. 여러 번 뿌리려면 그것도 귀찮은데. 그래서 얘는 20리터 한 마리에 한 마늘은 지금 생육 중 후기잖아요. 40ml씩 넣으면 돼. 20리터 한 마리에 40ml.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일주일 간격, 10일 간격을 꾸준하게 뿌려주면은 진짜 식물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그럼 지금 우리는 마늘에 뿌리는데 마늘 말고 그냥 아무런 작물에나 다 뿌릴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아무 작물에나 다 뿌려. 사용해보세요. 식물이 다 좋아해. 식물 다 좋아해. 그래가지고 얘를 인터넷으로 샀어요. 패키지로. 패키지 몇 개야? 두 개? 깎아줘. 두 개 세트로 사면. 아, 정말? 어차피 우리는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에도 주고 하우스 작물 심으면 하우스에다가 연면시비 관주로 줘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고추 심을 때 고추밭에 나가기 전에 얘를 침지해갖고 나가면은 더 좋대야. 아, 그래? 뿌리가 튼튼해지나 보다. 뿌리가 튼튼해지고 또 영양분을 딱 묻혀서 가니까. 고추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다 침지해서 심으면 좋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 우리도 이제 마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오늘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연면시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거름 준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이거 잘 빨아먹고 잘 크겠거니 했더니 그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있네. 이제 잘 아셨죠? 저희처럼 마늘이 이렇게 끄트머리가 마르는 현상, 이끔 마름 현상이에요. 생리장애니까 영양제, 칼슘, 칼리가 들어있는 가지고 계신 그런 식물 영양제를 뿌려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끔 마름 현상이니까 연면시비가 더 도움이 돼요. 색깔이 진녹색. 그러네. 여기다 다 타? 쓰고 남으면은 잘 덮어놨다가 또 써도 돼. 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저희 텃밭의 마늘이 잎끝이 이렇게 마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 현상이니까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살포해주면은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야, 이거 올해는 농사 짓기 힘들겠구먼. 아. 뭐든 적당히가 좋은데. 그러니까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가. 그래서 일조량도 부족하고 비도 많이 오고 이상기후 때문에 올해는 농사가 힘들다고도 다 대중매체에서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도 힘들었어. 그렇지, 늘 힘들어. 그래도 따뜻한 봄이 오고 기분 좋은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텃밭 농사, 주말 농사 잘 지어서 채소도 이쁘게 가꿔서 맛있는 채소 많이 수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편이었습니다.